북적북적 독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산문을 찾아 읽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문단사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손가락인 제주 4.3 사태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우리 아픈 현대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현기련 교수님의 글 가운데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교수님이고 소설가이셨죠. 제주 4.3 사태와 나의 소설 현길언, 우리들의 조부님과 미명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조부님은 제주 사태의 어느 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소재는 실제 사건에서 얻었다. 내 고향 이웃마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작품에 나타난 그대로 마을 유지가 빨치산들에게 처참하게 피살당한다. 아버지 죽음을 본 그 아들이 동네의 청년들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분을 머금고 복수를 생각한다. 그 정황은 극히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 아들은 토벌 부대를 찾아가 아버지 죽음을 말하고 마을 청년들의 소행이라고 말한다. 아들의 말에 대한 진위를 따지기 전에 토벌대들은 그 마을 청년들을 모아 연행한다. 모진 취조 끝에 그들은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마을 청년들은 무참하게 토벌대에 총살당한다. 내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 부친이 공비로 물려 죽음을 당한 그 집안에서 낳은 가난 아들이 장성한 이후의 사정이었다. 부친을 잃고 집안이 어려운 지경에도 젊은 어머니가 친정에 드나들며 아들을 키웠고 밀감밭을 일찍 시작해서 꽤 살림을 늘렸다는 것이다. 그런 소재를 얻고서 나는 그 마을의 형편, 괄호 열고 젊은이들이 공비로 몰려 죽은 내력, 괄호 닫고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 한스러운 사정을 한스럽게 오늘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치로서 빙의 수법을 썼다. 죄 없이 죽은 아들의 혼이 그 아버지에게 빙의 되어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밝혀놓은 구조로 만들어 보았다. 처음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그 숨겨진 비극적인 사태를 세상의 사실대로 드러내는 데 있었으나 쓰는 동안에 다시 생각한 것은 빙의된 할아버지를 통해 숨겨진 당대의 사실을 드러내놓지만은 사람들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노인의 처지를 노망으로 돌려버리는, 진실이 밝혀짐을 두려워하는 오늘의 정황도 함께 드러내려고 했다. 발표 당시가 60년대 초라는 시대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 사태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묘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원래 빙의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혼이 자기 죽음의 실상을 아니면 그 원통한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이 옮겨가 그 사람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의 혼을 옮겨받은 사람, 즉 빙의된 사람은 고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그 사람이 된다. 음성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모습은 달라도 신용도 같고 숨겨놓은 비밀도 다 알게 된다. 그렇게 빙의되어서 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게 된다. 이런 빙의와 비슷한 모티브는 한국 전설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원혼 모티브와 공안 모티브가 그런 유형이다.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혼이 골현감이나 암행어사 또는 용기 있는 관원에게 나타나 신원을 간청한다. 그 원기의 출현을 목도한 사람은 사실을 조사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여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일종의 해원 전설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설은 원통하게 죽은 사람, 혼이 제3자, 그것도 관원이나 지배층의 일원에게 호소하여 원한을 풀었기 때문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빙의는 살아있는 친지에게 혼이 옮겨져서 그의 몸을 빌 뿐 모든 것은 고인이 직접 말하고 행동하며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삶의 치열함을 육지의 공안 전설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발표한 후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민속학자의 말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혼은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옮겨지지 남자는 빙의당하는 예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다소 당황했다. 그러나 후에 소설집으로 낼 때에도 작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작품의 의도가 빙의 문제에 대한 탐구에 있지 않고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빙의는 비로운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작품은 6.25 특집 TV극으로 꾸며 방영되기도 했다. 그 후에 작품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제주 사태를 비로소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인사를 보내주어서 다소 씁쓸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조부님은 제주 사태의 실상과 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직접 사태를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드러내려는 내 의도를 담으려고 애썼던 작품이다. 그보다 4년 뒤에 발표한 중편 미명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을 토대로 오래전부터 작품으로 써보려 하다가 썼다. 내가 나서 자랐던 고향은 제주도 해안 일주도로에서 5km 정도 한라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소위 중산간 부락이다. 지금은 마을 한가운데도 제주시와 남원을 잇는 서부산업도로가 개설되어 제주시까지 불과 20분 거리지만 해방 직후만도 심심산골이었다. 개화 이후 식민지 시대에 일본은 제주 개발을 위해 섬의 해안을 빙 둘러 소위 신장로를 개설했고 모든 행정관서와 학교를 해안마을로 옮겼다. 제주 사태 당시 이 산간마을이 소위 빨치산의 해방구가 되어 정부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던 곳이었다. 내가 살았던 마을에서 오리 아랫마을에 당시 제주읍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사태가 일어나자 입산했다. 그것을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당시의 대세였다.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이 중학교 2학년에 촉망받는 학생은 인민해방을 위해 혁명대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역전되자 그는 진압군의 포로가 되었고 운이 좋아 정식 재판을 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는 소년 영웅이 되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북쪽 군대로 전쟁에 참여하여 후에 이북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소위 사상범 예비검속이라는 초법적 조치에 의하여 결국 재구속되고 처형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내가 20대였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아마 16, 17세 정도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었으며 과연 그 소년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했을까? 그에게 소중한 선택은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 고향을 찾는 그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괄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향, 괄호 닫고 이라는 거창한 또 하나의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라고 그에게는 소중한 진실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비극은 그의 선택이 용납받을 수 없다는 사회의 폭력성에서 더해진다는 사실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소설로 써야 할까? 솔직히 나는 그 주인공을 절망에서 구해놓고 싶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음으로 걸러내면서 결국 그를 좀 나이 든 학생으로 만들고 식민지 치하에서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변신시켜 놓았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선택은 자의적이기는 했지만 상황이 보다 많이 작용했다고 만들어 놓았다. 즉 주인공의 한 생애를 통해서 해방 전후 이 땅의 젊은이들의 조상과 그들의 선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결국 그가 자기 선택이 용납되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도록 만들어냄으로써 그의 비극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싶었다. 이 작품도 얼른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혐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의 없거나 편협된 눈으로 읽으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익적 소설이라는 당치도 않은 논평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다. 소설은 항상 좌익적이다. 그것은 현실의 지배 올록에 대한 반역이고 일종의 이단적 발상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는 의미이다. 남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소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쪽에서라면 그것이 도리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종의 체제 고착 문학이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하나의 이념이나 사회의 관심사가 이미 일반의 의식 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작가는 그에 대해 성찰과 비판의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문학적 상상력은 사회학적 상상력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의 생명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 자유로움은 고정되어 있기를 거부한다. 더욱 소설은 그렇다. 그럴진데 소설을 쓰고 있는 괄호 열고 비평하는 괄호 닫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가슴이고 머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대한다. 그것은 사회 분위기가 진정한 비평을 용납하지 않은 극한적인 문화적 폐쇄성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비평은 굳어지려는 머리와 가슴을 더 굳혀놓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비평도 창작이고 그것은 끝없이 흘러가기를 열망하는 자신의 정신적 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내면을 비평문을 통해 드러내 놓은 것이다. 인생에 대한 성찰이 없고 자기 고통이 없는 비평은 문학의 이름을 빌려 쓴 사이 단평에 불과하지 않을까. 네. 느낌 있는 글, 문단사. 우리 현대사,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주 4.3 사태에 관한 글. 소설가 현기련님은 지난 1940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80년 현대문학의 성 무너지는 소리, 급장선거가 추천되어 등단합니다. 주요 작품으로 우리들의 신부님, 열전, 또 사제와 재물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향토적 삶의 세계를 소재로 분단된 민족 비극의 실상을 파헤치는 작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양대 교수로 근무했었습니다. 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사막으로 난 길, 네 아비가 누구냐, 당신은 아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의 진실, 또 소설집으로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 또 꿈은 누가 꾸는가, 섬의 여인 김만덕, 낯선 숲으로 난 길, 숲의 왕국, 솔로몬의 지혜, 유리벽, 나의 집을 떠나며, 또 전쟁놀이, 열정시대, 83 구락부 소사, 그때 나는 11살이었다, 또 소설에서 만난 한국인의 얼굴 등이 있습니다. 수상기록을 살펴봅니다. 1992년 대한민국 문학상, 또 2019년 제64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문학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느낌 있는 글, 오늘의 주제는 문단사로 제주 4.3 사태, 아픈 현대사를 끊임없이 집중 탐구하는 우리들의 소설가 현기련 교수님의 글 가운데에서 제주 4.3 사태와 나의 소설, 우리들의 조부님과 미명을 중심으로 한 글을 소개했습니다.